네? 둘두 가지 해야죠. 의미제시도 하고 단어제시도 하고. 자, 이제 1대1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. 자, 그들은 친구들이다. They are friends. 그렇죠, they are friends. They are friends. They are friends. 그러나 they는 무슨 뜻이에요?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뭔가 여럿이 있을 때 데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. 오케이. 저희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지하고 시험 뭐야 선생님이 채점해 놨는 거 집에 가지고 가라니까 자꾸 놔두고 간다잉. 응? 그럼 데이 왔네요. 이거 해야 돼요? 네 이름 써 있는 거 있잖아. 이거는 네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될 것들이고. 이거 낼게. 오케이. 그다음에 R의 뜻은 그거. 그다음에 friends는 친구들. 그러면 그들은 그것 친구들 이런 뜻이죠. 이거는 아닌 거 알면서 그러죠. 그렇죠? 아 맞아요. R는 이다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? 친구들이다. 그래서 걔들은 친구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. 오케이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친구들이에요. They are friends. 됐습니까? Friends. They are friends. 오케이. 오케이. 그 다음에 걔들은 나의 친구들이에요. They are my friends. 10개 써야죠. They are my friends. They are my friends. 말하기 테스트 할 거니까 민준이 기다려. 알았지?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 그것들은 사진들이다. They are pictures. They are pictures. 그럼 they의 뜻은 그것들. 이번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들 좋겠다, 그렇지? R의 뜻은 이다. Pictures는 사진들, 그림들. 이렇게 합치면 뭐 그림들이다, 사진들이다.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진들이에요. 그것들은 그림들이에요. They are pictures. 오케이. 계속해서 그것들은 나의 사진들이다. They are my pictures. 그렇죠? They are my pictures. My의 뜻은 내 것. 그러니까 그것들은 내 것 사진들이다 아닙니까? 그래서 누구누구의 할 때 그게 나의라는 뜻이죠. 말하는 사람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옷들이다. Clothes. 그렇죠. They are clothes. They are clothes. 계속해서 그것들은 나의 옷이에요. They are my clothes. They are my clothes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신발들이에요. 그렇죠. They are shoes. They are shoes. 네, 그 다음에 그것들은 내 신발들이에요. They are my shoes. They are my shoes. 오케이. 그 다음에 연필 있나요? 연필 없어요. 자, 이거. 네. 자, 그래서 그림들이 뭐였더라? Pictures. 한번 써볼까요? 그래, 맞든 틀리든 써보세요. 쓰기는 한 번만에 익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뭐, 틀려도 상관없어요. 그렇죠. 단계로 우스라고요. 저 Dangerous가.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그치? 자, 여기다. Pictures 한번 써보자. 맞든 틀리든 쓰기. 오케이. 그러면 얘가 픽 여기가 어려워. 여기서부터가 그렇지. 얘가 투어 뭐뭐들 할 때 이렇게 S를 붙여주죠. 됐습니까? 픽투어즈. 원래 예배가 틀리는 거야, 쓰기는. 여러 번, 이제 pictures 한 10번 쓰면 쓸 수 있게 될까, 못 쓰게 될까? 못 쓰죠, 그쵸? 10번 쓰면 안 되겠다, 그치? 예배 10번 안 쓸 거지, 그쵸? 예? 더 넘게. 뭐라고? 더 넘게 해야 돼?
구글에서 안 돼요. Pictures. 원래 니 나이 때는 못 쓰는 게 정상이야. Pictures. 오케이. 하지만 올 연말에는 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다 있다는 are. 자,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줄 게 있는데요.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. 누구도 있다 했지. 이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또 뭐? am도 마찬가지라 했어. 얘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? 라고 한다 했어요. 뜻에 따라서 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, 있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단 말이야.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. 오케이.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고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애완동물들. 그쵸. pets죠. pets. 그 다음에 가위는 scissors. scissors. 오케이. 쓰라 그러면 화날 거죠. 그쵸. 그쵸. 자, 이렇게 소리 낼 거예요. scissors. 그래서 얘가 c 됐어요. c. 그 다음에 얘가 zor 됐었어. s가 z 소리도 되거든요. scissor. 얘는 뭘까요? 얘는 s가 z도 돼요. scissors. 이렇게 됩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이렇게 생긴 게 있구나. scissors. 희한하게 생겼네. 인데요. scissors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친구들. friends. 얘는 한번. 뭐예요? 얘는 선생님 1대1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그렇죠. 한번 써볼까요? 맞던 틀리고 써보세요. 다 썼어요. 오케이. 선생님은 이게 잘 안 외워져서 뭐라고 외웠냐 이렇게 했어요. 프리 앤드 즈 라고 외워서 프리 앤드 즈 Free and the friends. 됐습니까? 오케이. 오케이, 이제 몇 번 써봤지? 한 네 번 써봤나? Friends. Friends. 두 번 써봤어요. 오케이. 두 번 쓰고 이거 friends를 쓸 수 있으라고 너무 욕심쟁인 거지. 오케이. 그 다음 옷은 clothes죠. 오케이. 혀를 선생님이 왜 살짝 물었지? 그렇죠. 그 다음에 yes. clothes. 됐습니까? clothes. 오케이. 그 다음에 신발들 shoes. shoes. 됐습니까? shoes. 오케이. 그 다음에 그들은 they 한번 써볼까요? they 볼까요? 맞나요? 예. they. they. 여기 they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. good. 그 다음 다 했네요.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틈틈이 한 번 봐서는 안 돼. 오기 전에 또 한 번 보고 한 두 번 정도 보세요. 오, 너무 열심히 한다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예, 수고했습니다. 예, 안녕히 가세요.